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인디언 바이크가 왜 이렇게까지 유저들한테 인기를 못 받고 왜 사람들한테 그랬을까라는 걸 오늘 매장 가보니까 알겠고. 인디언 바이크가 외면당하고 싶어서 외면당한 게 아니라 할리가 브랜드 마케팅을 너무 잘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사람들이 아메리칸 바이크 하면 할리 해가지고 그거 아니면 아니게 만들어놔 버렸어. 그래, 부심을 만들어 버리게 한 거야. 자기네들도 불편하고 덥고 힘들고. 아까 봐봐, 전국을 스쿠터로 5일 동안 일주일을 했는데 그렇게 편하대잖아, 스쿠터 가지고도. 할리를 내가 왜 타나. 그리고 아까 그 할리 그렇게 좋아하시는 형님들도 골드인 클러치 만져보더니 야, 겁내 부드러워. 겁내 가볍네. 그러니까, 막 그랬잖아요. 선입견을 가지고 할리는 원래 그렇게 타는 거야 라고 그래서 남들이 아니면 뭐 옆에서 바람을 그렇게 잡아서 그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동생은 할리 타다가 GS 타니까 어때? 각각의 그 매력이 있지만 바이크를 타고 하는 뭐 행위들 있잖아요. 여행을 가고 어디를 목적지를 가고 이런 행위에 비춰서 보면은 할리 안 맞아요. 그리고 또 뭐 안전성 이런 거 생각하면은 전자장비 많으면 좋겠고 이러다 보니까 할리를 선택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짧게 갔다 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가볍게 청바지에 장갑을 끼고 갔다 온다 뭐 이런 개념으로 하면은 또 GS는 안 맞고. 굳이 뭐가 좋다 나쁘다라기보다 그렇죠. 그걸 그냥 정할 수는 없어요. 자기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여유가 되면 인디언도 있고 할리도 있고 골딩도 있고 싶어. 차고에 이렇게 몇 대씩. 정답은 없다. 그러니까 시승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시승 행사라든가 그 뭐 지점에 있는 바이크들. 인디언도 지금 덜 판매가 된 게 시승 차들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해보질 못하고 또 10분, 15분 타본다고 해서 그 인디언의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금방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 그냥 처음 오토바이 타는 사람한테 뭐 할리가 어떻고 저러고 이런 걸 떠나서 해보라고 그러면은 내가 봐서는 인디언에다가 점수가 많이 올 것 같은데. 저는 만약에 아메리칸 바이크를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첫 바이크로 아메리칸 바이크를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만약에 할리나 인디언 두 매장을 다 갔다 와보면 지금은 할리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렇지. 브랜드 인지도가 너무 높아요. 근데 이제 조금 아는 사람들 이제 슬슬 이렇게 비교하는 사람들 기계적으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할리하고 인디언하고 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브랜드 인지도는 할리가 높은데 사람들이 알아봐주는 것도 할리를 알아봐주는데 기계 성능은 인디언이 좋고 고민이 된다고 그거죠. 그때부터는 할리를 3년 넘게 새 차 박스 까가지고 여태까지 타시던 분이 과감하게 할리를 던지고 인디언 챌린저로 이렇게 기변을 하신 거 보면 뭐 한두 푼이어서 기변했겠냐고. 분명히 인디언의 매력이 있어. 매력이 있으니까 탔겠죠. 시승 15분 만에 가서 계약서 써버렸어. 아, 그 정도예요? 불만이 있었는데 인디언을 타는 순간 그게 해소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바로 갈아탄 거죠. 출력, 열기, 그 다음에 브레이크 성능. 아, 브레이크 보니까 브렘보 이만한 것 듀얼로 달려있다. 할리는 캘리퍼에 브렘보가 안 써있어. 네, 할리데이비슨 마크 써있죠. 그냥 그 무슨 망같이 생겨있고 그 안에가 브렘보 마크는 찍어져 있긴 하더라고. 근데 캘리퍼 자체가 캘리퍼에 찍혀있다고요? 응, 조그만하게 안에. 조그만하게? 안에 내부 쪽으로. 바깥에는 없고 인디언 같은 경우는 딱 바깥에 브렘보 그 각인도 돼있고 호스가 메시호스야 기본이. 네, 봤어요. 할리 같은 경우는 그거를 메시호스로 튜닝을 하잖아. 그래요? 그럼 돈 아니 더 지금 주고. 브렘보 14년 이후 브렘보 브레이크 적용됐는데도 메시호스가 아니라고요? 그냥 고무호스. 왜 그랬지? 브렘보 브레이크 시스템이면 그 세트 자체가 브레이크가 재성능을 하려면 메시호스하고 그 캘리퍼하고 다 세트로 들어가야 될 텐데. 이게 메시호스와 고무호스의 차이점이 그 팽창이 안 된다는 거지. 네. 압을 받았을 때 호스가 굽힌다고 하잖아요. 팽창이 안 되니까 그 압이 온전히 다
캘리퍼 쪽으로 가는데 할리는 거꾸로 거기가 안 좋으면 부어가지고 거기 고무가 압력이 전달이 제대로 안 된다. 제대로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레이킹이 밀리고 뭐 하는데 성능이 제대로 안 되니까. 뭐 그 다음에 인디언이 지금 세 가지 모드. 스포츠. 아까 우리 눌러봤잖아요. 스포츠, 레인, 스탠다드. 자동차에서 그 드라이빙 모드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할리는 107, 114, 117 큐빅이라는 그 유로 4를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유로 5구나. 4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유로 5도 겨우 맞췄는데 유로 6는 대응이 안 될 것이다. 그거를 더 대응하기 위해서는 100이랑 같은 거 더 올리겠지 또. 그게 할리에서 그 공랭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은 엔진, 순행 엔진 개발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럴까요? 개발하기 어렵진 않지. 뭐가 어려워. 브이로드가 있었는데. 솔직히 뭐 순행 엔진 못 만든 것도 아니고. 할리 자체의 그 아이덴티티라고 그 색깔이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마케팅이 너무 성공해가지고 그 이후에 새로운 뭐 영업 방식이나 이런 걸 할 때 그게 안 먹혀드는 거니까. 거기에 그냥 그대로 공랭식으로 그 유지하고 사람들 그런 감성. 또 할리만의 또 뭐랄까 맛은 있어. 미국에 사시는 분 한 얘기. 라스베가스나 네바다주는 기온이 보통 40도라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도로 여건이나 아니면 뭐 지방에 타시는 분들이야 뭐 신호 없고 솔직히 엔진열 안 받겠지만 그냥 수도권에 타는 우리 같은 사람들 수도권 미치는 거지. 화창상사에 왔습니다. 뭐 간단하게 점검 받을 거 있다고 그래가지고 겸사겸사 왔습니다. 와가지고 샵 또 구경 좀 하고 그리고 또 인디언 챌린저 이거 운영하시면서 조금 뭐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은 좀 들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창상사 본사에 와 있습니다. 한번 구경하러 왔어요. 이야. 요즘 젊은 분들이 요거 많이 타더라고요. 약간 네이키드 형태로 된 인디언 좀 저한테는 좀 많이 어색하지만 그래도 엔진의 파워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도 뭐 출력량이나 이런 거에서는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보이고 신기한 게 이게 그 프로테퍼 핸들이라고 요게 엔듀로 바이크에 많이 장착하는 핸들인데 여기에 달려있네요. 링크가 약간 호박등인데 나는 이런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클래식도 아니니까 클리어로 해주면 더 좋을 텐데 용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자나 선글라스, 티셔츠도 뭐 할리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지만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 요거 헬멧 예쁘다. 요거 색깔도 그렇고. 야, 이런 게 가빈, 이런 게 진짜 멋있네요. 이거 정말 누가 했는지 한다. 엄청 크구나. 이런 건 약간 찰랑거리면서 기스가 많이 날 것 같은데. 700km 탔다고요? 800. 이게 느낌이 와요? 뭐랄까 잘라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단점이 확실하게 느껴진다 할까? 아니 출력 면에서는 할리보다는 좋은데 스타트가 약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아까 옆에서 좀 그 출발할 때 이렇게 지켜봤더니 출발할 때 악셀을 살살 감더라고요. 나 살살 감. 원래 주행 스타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왕왕 하면서 가고 저는 형처럼 그냥 꾸준히 감으면서 출발하는 타입인데 형보단 조금 더 빠르거든요. 나도 그래. 원래 그래야 되는데 디스크 태워 먹을까봐 못 땡기겠어. 1200에서 1500 사이에서 출발하더라고. 출력 말고
느껴지는 장점 같은 거 있어요? 편하고. 챌린저 디자인이 처음엔 조금 이상했는데 찾고 보니까 참 잘, 디자인이 예쁘대요. 좀 이상하긴 해. 뭐, 아, 뭐지? 이런데 뒤에는 너무 똑같아. 시프테인하고 저기 그런 것들하고 다 D라인이. 할리도 뭐 최근에나 들어가지고 좀 뒷대가 뭐 다양하게 됐지 예전엔 다 똑같았잖아요. 거의 그래. 얘는 오일을 하나만 넣는다면서요. 오일 하나만 넣고 8,000km 주기로 돼 있으니까 만약에 5,000km 주기로만 해도 유지관리비는 오히려 더 저렴할 수도 있네. 저렴할 수가 있어. 왜냐면 5리터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할리는 엔진오일 4리터죠. 4리터. 6리터, 6리터에다가 엔진, 5리터 있어. 엔진오일만. 엔진오일만 4리터 아니에요? 4리터. 4리터.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1리터, 미션 1리터. 6리터. 엔진오일은 5,000. 할리가요? 뭐, 기아오일은 뭐 만, 뭐 미션오일 만 이렇게 하는데 유지관리가 편하다. 모는 얼마 넣고 모는 얼마. 이거 필요 없이 그냥 한 방에 그냥. 그리고 얘네는 인디아는 다 100% 합격이야. 아 순정이? 어. 할리 선택이잖아요. 할리는 광류잖아. 광류인데 뭐 13,000원, 16,000원 막 이러잖아. 얘네는 합성류, 100% 합성류에 오일 필터하고 다 해서 13만 원인가 얼마? 오일이랑 필터 포함해서 13만 얼마. 그리고 할리처럼 신차 뽑으면 할리처럼 1600 점검, 8000 점검 무상 없어요? 800, 8000, 8000. 교환주기가 8000이니까 그때마다 들어가서 점검 받으면 되는 거지. 아니요, 무상이요, 무상. 무상이지. 무상이에요? 어, 세 번. 아, 세 번. 근데 거의 2년이 지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그럼 벌써 16,000인데, 어. 그럼 2년이지, 2년. 그니까. 근데 할리는 1600, 8000 끝? 인디언 스타우트 바보타 하시는 분인데, 챌린저 뽐뿌가 왔대요. 어허. 그분한테 뭐 조언해줄 거 없어? 그런 챌린저 뽐뿌 온 사람한테 좋은, 아니면 좀 이따 타라든지 뭐 이런 거 없어요? 탈 때? 내일 5대 들어온대. 내일 5대? 2대 남는데 들으시라고 그래. 아 이미 그러면은 저번에 3대 계약됐고 2대 남았고. 2대 남는데 챌린저 하는 사람한테는 어? 내가 조언을 하는데 크레딧 받으면 무조건 그래 180만원 정도는 등록수로 나가. 그걸로 지원해 달라고 그래. 현금으로 빼달라고 그래. 무조건 200, 그냥 200 빼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난거지 저기 150 남잖아. 그걸로 머플러 하라고 그래. 머플러? 어 스테이지 1. 그거 구현 안 해도 돼. 그냥 끼고 다녀도 돼. 소리는 좋아. 그리고 엔진가드 달고 엔진가드로 사비를 달든 뭘 하든 그렇게까지만 딱. 그러면 순전하게 그 딱 공시되어 있는 차값으로 할 수 있는 게 스테이지 1 머플러 그리고 그 엔진가드 엔진가드 취등록세 그것밖에 안 돼. 엔진가드는 자비로 10만원이니까 아 자비로 하고 어, 뒤에 리어가드는 중국에 많으니까 10만원 10얼마만 하거든. 그렇게 하고 어 그렇게 하고 엔진가드는 없어. 그러면은 엔진가드는 정품 무조건 써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취등록세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지 1 머플러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엔진가드는 사비를 들여서도 하고 좀 부족하니까 추가해서 좀 빼줄 거야 얼마를. 왜냐면 140 얼마거든? 취등록세가 180이 20만원 남잖아. 그러면 20이잖아. 그럼 40에서 50 사이만 카드로 긁든지 뭘 하든지 해서 차액만? 어 차액만 긁어서 엔진가드를 하고 크레딧 300에 저기 뭐야 개소세 인하 50이야. 그래서 350이야 무조건.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렇게 박스를 깠다 그럼 아까 형 말한 대로 오일 쿠폰 3번 정도 무상 있으니까 2년간은 돈 안 드리고 그냥 타는 거네. 그죠? 할부금만 내고 타이어 갈 필요도 없고. 그렇지 만약에 타이어 절체 시기가 안 오니까 다 할부를 만약에 한다. 두 가지 중에 크레딧을 안 받는 사람은 60개월 이자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2년 할부로 하는 사람은 크레딧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할부 이자 이씨 이자 이씨 하는 사람은 크레딧을 받고. 내가 볼 때는 그냥 크레딧 저기로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자 있더라도 이자 얼마 안 하는 거 150만 원 정도 뭐 선수율이 대신에 40% 50% 내야 돼. 그럼 한 2천만 원 내야 되네. 1500만 원 2천만 원 내야 돼. 왜냐면 그거 처음부터 이렇게 다 때려 꼬라박는 거는
아까 선수율이 50%인가? 그렇게 들어가면 무이자. 아니면 나한테 얘기해서 저기 평택에서 뽑는 게 더 좋아. 평택에서. 하긴 소개 받으면 뭐라도 하나 챙겨주겠지. 맞아. 평택에서 하면 다 집에다 갖다 주고 저기 하고 하니까.